네, 장관님. 네. 어제 대통령 시정 연설이 저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금 이제 안으로는 구조적인 불균형 또 불평등이 심화되고 또 여러 대외적인 경제 여건상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책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양쪽으로 확대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시장 내에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과감한 개혁 방안과 또 뭐 뒤늦게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의 기조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신 것은 좋지만 과연 어떤 방향에서 무엇을 목표로 이 재정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뚜렷한 목표 그리고 정부의 역할 이것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혁신 성장을 혁신해야 된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취지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결과적으로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저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원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내에 그 갑을 관계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중소기업의 여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여서 임금 인상을 정당한 임금 인상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과감한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시장 내 갑을 관계를 개혁하는 것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시장 밖에 최저임금 인상을 일종의 사회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 성장의 중심에 갖다 놓음으로써 오히려 시장 구조개혁은 외면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될 갑들, 재벌 대기업들 이런 그 불공정거래 개선에 앞장서야 될 책임은 다면제부를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서 임금 인상의 여력을 만들어야 될 중소기업들 또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그 구조적 그 보장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 간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을과 을의 싸움으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을 낳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혁신 경제인데 제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삼성 현장에 방문한 것을 지적을 한 것은 뭐 재벌 대기업들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만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투자 동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대외적인 뭐 예를 들면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블랙시트라든지 또 우리나라 어떤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요건상 지금 뭐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의 모멘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핵심은 뭐냐? 시장을 창출하는 게 경제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봐요. 대기업들이 뒤늦은 지연된 투자를 하는데 가서 뭐 22조씩 세제 혜택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중심이 돼서 혁신 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정책으로 창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늘 말씀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뭐 균형 재정 문제하고 확대 재정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의 역할이죠. 정부의 역할.
시장은 기업들이 알아서 하니까 정부는 대기업들 지원이나 해줘라. 그 시장 만능주의 시절에 지금 그 경제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전환기에는 혁신가형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가 정책을 가지고 과감하게 시장을 창출해주고 때로는 투자자가 돼서 어떤 그 혁신의 방향으로 전환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인디어 캐피탈 역할, 그러니까 인내자본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수평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도 대기업들한테 읍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중심이 돼서 중소기업들과 컨소시엄 같은 것도 구성해서 R&D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혁신 성장은 지금 대기업들이 뒤늦게 지금 그 투자하고 있는 여러 그 프로그램에 세제 지원해주고 그 뭐 규제 완화해주고 이게 전부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과연 확장 재정 정책의 그 취지,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나? 이 확장적 재정 정책이 과연 지금 투자의 모멘텀을 살려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은 지금 그린 뉴딜 경제 전략을 별이 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그 이 전환기에 혁신가형 정부로서 시장을 창출하고 또 투자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 저는 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큰 틀은 저희도 뭐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몇 가지 좀 의견이 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이 의원님께서 아마 공공 부분이 민간 시장을 직접적으로 창출을 하는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민간 시장의 창출은 저는 민간이 해야 될 일이고 정부는 그와 같은 게 대한 어떤 유도적 지원 기능, 마중물 기능 이걸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확장 재정 정책도 민간이 그와 같은 시장 창출과 투자와 고용 창출을 이뤄낼 수 있는 거를 정부가 사이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공공 부분에서 공공시장 창출은 당연히 정부의 몫이겠죠. 그런 것들은 역시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면서 저는 감당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 성장 관련해가지고 아까 을과 을 싸움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공정경제의 틀 속에서 갑을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그 공정경제의 핵심인데 아마 일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양상도 일부 뭐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될지를 저희가 한번 말 그대로 좀 성찰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